조선시대 최고의 폭군 연산군을 떠올리면 같이 생각나는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후궁이었던 장녹수. 기생이었음에도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던 그녀 장녹수에 대하여 짧게 알아보려 합니다. 장녹수가 연산군을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연산군의 숙부인 제한대군의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였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 집안에서 부리던 종이었는데 그 집안에 다른 종과 혼인하여 아들도 낳았고 노래와 춤을 배워 노래하는 기생인 창기가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빼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나이에 비하여 엄청난 동안이었다고 하며 춤과 노래 실력이 매우 출중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숙부와 술자리를 벌이고 있던 어느 날 검은 고를 타고 있던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들었고 연산군은 장녹수를 불러 이름과 집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당시 장녹수는 서른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연산군이 본 장녹수는 16쯤으로 보여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한눈에 연산군을 홀려버렸습니다. 이때 연산군은 장녹수보다 4살 정도 어렸을 때입니다. 이에 연산군은 내관에게 장녹수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일렀는데 장녹수의 아버지인 장한필은 문과 시험을 합격한 양반이었고 지방의 수령도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녹수에게 별세하였다 들은 상태였고 양반 집안의 자녀였지만 장녹수와 그녀의 언니는 천민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당시에 시행되었던 노비종모법에 의한 것인데 노비소생의 신분과 소유를 결정하는 것에 모계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 출신으로 아버지 장한필의 첩이었고 그 아래 태어난 자녀였기에 장녹수 또한 천민이었던 것입니다. 천민 출신이자 기생이었던 장녹수는 그녀의 뛰어난 춤과 노래 실력, 요사스럽기까지 했던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고 특히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맑은 음색을 내며 아름답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눈에 푹 빠진 연산군이 장녹수를 언제 궁으로 들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궁에 들인 이후 더욱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장녹수를 궁에 들인 이후 많은 일들이 그녀의 입김에서 비롯되어 벌어졌고 거기에 놀아나는 연산군의 폭정도 그 다양함이 날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후궁에게 내리던 종 3품 4명부의 품계인 수경으로 하라고 교지를 내립니다. 이런 장녹수를 통하여 인사청탁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식으로 후궁이 되자 장녹수는 형부 김효손이라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형부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연산군은 정칠품 무관직의 벼슬을 내렸고 이 형부는 후에 함경도 전향별감이라는 직책을 맡아 집안이 크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런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에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연산군이 딸을 매우 예뻐했습니다. 그런 연산군을 지켜보던 장녹수는 이 어여쁜 아이의 유모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모의 아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젖먹이 다루듯 했고 연산군은 그녀를 무척이나 총애하여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물론 한 나라의 임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때는 한창 연산군이 백성들의 눈길을 신경쓰며 궁에 담을 높게 쌓는 일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장녹수가 가끔 그녀의 집에 오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쓰인다며 이야기를 꺼내자 연산군은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 근처 민가들을 모두 허물도록 지시했고 그 이야기는 사헌부에서 논해지며 연산군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일이라 한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사헌부의 관원이 장녹수 집에 이웃 민가를 철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한 것은 왕인 자신을 능멸한 죄라 하여 해당 관원들을 처벌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고작 후궁의 집에 대하여 잘잘못을 이야기한 사헌부의 관원을 처벌한 일은 기생을 후궁으로 들인 것도 모자라 그녀의 집을 짓기 위해 민가를 허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른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입에 담으면 왕을 능멸한 죄로 처벌하였으니 이게 어찌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며 중종 반정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대신들이 많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장녹수와 술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한 기생이 술상을 내오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옥지화라는 이 기생이 술상을 들이고 나가던 중에 실수로 장녹수의 치맛자락을 밟게 되었는데 고작 후궁의 치맛자락을 밟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대신들에게 기생 옥지화의 처벌을 어찌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으나 눈치가 빨랐던 대신들은 후궁의 치맛자락을 밟은 것은 왕을 능멸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참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 보고하게 되고 결국 기생 옥지화는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것이 연산군은 이런 극형을 내리는 것이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한 것이 아닌지 대신들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다른 후궁들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장녹수의 집에 벽서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궁궐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에 장녹수는 자신을 질투하는 후궁들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연산군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장녹수가 들어오기 전 연산군에게 선택받아 승은을 입었던 두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이들을 질투하던 장녹수가 그들을 지목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명의 후궁은 모두 참형을 면치 못했고 그녀들의 부모 자식과 형제들까지 몰살당하고 맙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장녹수는 빼어나지 않은 용모로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연산군보다 4살 정도 많았던 장녹수는 모성애와 비슷한 것을 보이며 연산군을 보듬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산군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비위를 잘 맞추며 연산군을 이리저리 조종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큰 매력을 지녔기에 천하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을 아이 다루듯하며 권세를 누린 여인이었는지 궁금해지는 장녹수의 짧고도 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